지금 몇 시? 지금 몇 시? 지금? 아직 저 시간밖에 안 됐네? 8시 48분인데 엄마랑 아빠랑 저랑 밥 먹고 엄마 아빠 맥주 한 잔씩 하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차에서 모기를 여기에 어디야? 여기 여기 가려워 가려워 가려움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? 인터넷에서 봤습니다. 일단 물을 끓여 물을 너무 많이 끓일 필요는 없고 조금만 끓이고 컵을 준비해 컵 준비해서 숟가락 조그만한 거 세 숟가락 준비를 합니다. 물에 끓어라 끓어라 덥다 괜히 나랬다 나대지 말걸 물이 끓었어 조금 끓인 물을 컵에다가 부어줘요 팔팔 끓는 엄청 뜨거운 물 목이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끼는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간에 멋있게니까 뜨거운 열이면은 싹 다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거 2, 3초만 참고 씩 되면은 여기 가려움증 있잖아요 싹 가신대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완전 이거 인두 고문이에요 특히나 여름도 약간 안쪽 살이 연한 살이어서 뜨거운 물에다 담갔던 수건이 이거 숟가락인데 조심해야 돼요 아 뜨거워 조심해야 돼요 손바닥에 됐는데 이렇게 뜨거운 정도면은 여기다 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아 될수록 뜨거워 아 뜨거워 다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충분히 식혀줍니다 아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여기는 두 군데예요 육안으로도 좀 가라앉는 게 눈에 보여요 또 물린 데 없나? 없어야만 해 제발 제발 없어라 가려움증은 확실히 가셨어요 사실 너무 뜨거워서 모든 감각을 좀 마비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괜찮아 아! 지금 화장도 막 다 지워지고 다크서클 대박이고 코에 유분기 잘자리인데 급하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려움증 없애는 방법 인터넷에서 봤던 거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안 가려웠네? 응? 응?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싱거운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린 또 다음 무통날에 뵙도록 해요 모기 조심하고요 안녕